이제 밥 먹어요? 네, 밥 먹죠. 운동한 사람이니까 내면에 이제 계란 10개를 먹을 거예요. 원래 평균적으로 그러면 밥 먹을 때 몇 분이 돼요? 한 공기 주면 한 공기 금방 없어지죠. 네, 다 없어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 맛이에요. 돼지시장. 양지생 TV 좋아, 구독, 눌러, 꽝, 이제 밥 먹어요? 네, 밥 먹죠. 밥은 여기 아니죠? 여기서 먹어. 여기 식탁이 앉았잖아. 여기 식탁이 전자 있잖아요. 여기가 주방 겸 빨래고 잠수자 노래도 너무 좋다. 좋죠? 네. 저는 그러면 약간 이거 좀 씻고 네? 올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거지도 검사하고 해주세요. 네, 아주 깨끗하네요. 아, 다행이다. 우리 강아지한테 와, 계란을 싸고요. 운동한 사람이니까 내면에 이제 계란 10개를 넣어. 여기지? 아까처럼. 옛날에 학교 앞에 우리 동네 대조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물냉면을 맨날 먹었단 말이에요. 그 아줌마가 이제 냉면 씻어서 이렇게 물로 쫄쫄쫄하고 딱 그 손이랑 너무 비슷해. 약간 그 손 느낌 있어요. 이렇게 집어서. 맞아, 있어. 약간 시장 가진 건 손이 있어요, 제가. 우리 다현 씨 되게 배고픈가 봐요. 왜냐면 아까 인터뷰 할 때도 계속 침을 삼키고 있어. 맞아요. 과장님이 먹을 거 얘기하면 침 싹. 금방 합니다. 계란만 쌈니다. 비빔 물냉면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비물, 비물. 네 개? 그러니까 강희 씨 비냉하나 물냉하나 먹고 저도 비냉하나 물냉하나. 지금 신이 계속. 지금 열 번은 사신 거 장난 아니죠. 세탁기 물도 먹겠어요. 계란은 원래 몇 개를 먹어요? 계란은 몇 개 먹어요? 한 개는 많이 먹을 때 두 개? 두 개? 지금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 안 하고 있죠? 응. 먹어야 돼. 그래서 이 고기 요 한 판 정도 드셔야 되고 그냥 세 개 정도 드셔야 돼. 양식당은 뭐든 많아야 돼. 특히 단백질은 무조건. 근데 원래 약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안 먹을 때 안 먹을 수 있고.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막 한 개 시키면 막 이상하고. 샐러드 막 이만큼 먹어서 사람들이. 원래 평소에 그러면 안 먹을 때 몇 분이에요? 한 공기 주면 한 공기 금방 없어지죠. 아, 진짜? 반찬 싹 없어지죠. 아, 반찬 먹는 스타일이구나. 네, 다 없어져요. 응? 여기 PT 받으러 오신 분도 있잖아요. 처음 봐도 아우 맨날 보는 사람 같아 막 그러고 어제 봤던 사람 같아 막 그러고. 직종별로 틀린 것 같아요. 개그맨들은 좀 친근하게 대하고 그리고 가수 같은 경우는 보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맞아, 하고 맞아. 연기자는 좀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이제 사인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럼 난 개그맨인가? 나는 그냥 사람들이 막 이래 와서 인사하잖아. 근데 나는 뭐라 그래? 와서 인사하고 가라. 처음 보는 사람. 과장님, 일로 와라. 합성을 해. 이러고 해. 아니, 안녕하세요. 간다고. 배우들 보면 말이 없어지고, 이제 가수 보면 소리 지르고, 지금에 보면 일랄랄랄. 이런 느낌. 네. 그럼 저는 또 갔다 올게요. 네. 창문을 못 봤어요. 이거가 어떻게 이 손이었어요. 이 손의 느낌이었어. 나야, 아이씨, 오랜만이네. 비슷해. 엄마는 잘 지내시네. 그때 많이 먹었지, 냉면. 여기 보면, 갔다 왔습니다. 눈치 보였구나, 언니. 자, 와, 진짜 맛있겠다. 계란. 계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청문회. 와, 대박. 여기 식당, 여기 대박 나겠네요. 커지면서. 괜찮습니다. 우와우. 우와. 고기가.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이거. 맛이 좀 맛있는데. 왜? 그 맛이에요. 대조시장.
얼마나 식당에서 먹는 거 좀 괜찮죠? 면을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 면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몇 끼를 냉면을 먹어서 개인적으로 화낸 적 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아니 눈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난 냉면. 다음날 눈에 못 드시겠어요. 아니 너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서 아니 눈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난 냉면. 그랬더니 한 달 먹었나? 한 달 먹었어. 보통 오늘 먹으면 다음날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좋아하는 걸 먹어서 뭐 아침 햇살 나오면 매일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막 그러다 나중에 아침 햇살이 약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리면 이제 2% 뭔지 알죠? 근데 냉면은 안 질려. 어느 걸 좋아해요? 냉면을 좋아해요? 물냉면? 저 둘 다 좋아해요. 이거 먹으면 아 이거 시킬 걸 이거 먹으면 이거 시킬 걸 아. 그래서 비냉에 물냉 육수를 넣어서 예전에는 물냉을 먹으면 냉면을 먹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비냉. 근데 한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물냉 먹는 거 고기 진짜 맛있다. 근데 고기에 냉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비냉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 한때 그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국밥 냉면 그게 유행했었어요? 처음 올렸어요. 아니 유행했었어요? 저 카톡 다운된 날 저 것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많을걸? 간장은 2. 예, 2예요. 예. 장은? 나 뭐였지? 근데 했었잖아. FF. 그 다음에 J. ENFP 아니야 나? 기획형이잖아. 루틴 딱 있어. 아 아니에요. 이런 일적으로는 약간 이런 건 계획적인데 뭐 여행을 간다든가 나 알아. 그런 건 아예 없어. 제가 인프피인데 설거지를 하고 이제 내가 하기 시작한 지 제일 바뀌었어요. 일할 때 제일인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상담 왔습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택배를 사십시오. 아! 생긴 일을 사십시오. 맞아 맞아. 박살 미친다. 네, 원장님 발음 잘 안 되시네요. 왜요? 그게 너무 귀여워. 저도 발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왜 웃어요? 난 처음에 저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 너무 이상하던데? 저는 처음에 내 목소리 들고 한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게 근데 매력이잖아요. 와, 강 씨도 잘 드시네요. 되게 저는 잘 먹죠. 빨리 먹어요? 네, 원래 엄청 빨리 먹어요. 요리했으면 서서 먹었을 거야. 서서 먹고 끝났을 거야.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셨네요. 단백질을. 그 저번 주에는 이제 마트고 이제 끝인사를 한 건데. 갈고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길 바라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TV 좋아 구독 눌러 양치상 TV 좋아 구독 눌러 걸뱅이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양치생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걸뱅이 TV 좋아